네,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서 월 매출 1억 CEO의 저자 박물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유튜브에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책을 새로 쓴 그 알코올 중독에서 월 매출 1억 책을 쓴 저자 박물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포항에서 파스타 가게를 3개 운영 중이고요. 그 다음 밀키트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책을 써서 인생이 좀 많이 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인터컨티넨터 호텔에서 1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최초 초밥 요리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3년 전에 켈리체 회장님과 같이 바디 프로필을 촬영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쯤에 켈리체 회장님과 함께 그 유튜브를 촬영해서 한 11만 조회 정도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회장님과 같이 공구를 하게 되어서 일주일 만에 그 모라파스타 밀키트가 한 5천 세트 정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김세 작가님이랑 또 유튜브를 촬영했고, 제 책도 그 김세 작가님이 그 추천사를 적어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책이 나온 다음에 강의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책을 쓰고 이제 삶이 바뀌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네.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사실 크게 뭐 갑자기 확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책이라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이 같은 명함보다도 엄청난 큰, 정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저의 명함이 되어서, 다른 분들이 보통 책 한 권만 보면은 저를 일단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책을 쓰신 분이셔?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 안에 내용을 살짝 보시면서 저를 인정해 준다는 느낌은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책을 쓴 이후에 저는 제가 왜 책을 썼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는데, 누군가에게 뭔가를 도와드려야 되나 보다. 제가 왜 책을 썼을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그냥 쓴 게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들에게 도와줘야 되고, 남들에게 기부를 해야 되고, 기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태어났는지부터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그리고 내가 왜 우주에서 나를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환생시켰을까? 이런 생각까지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자. 그래서 저는 이제 타겟을 잡은 게 포항시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에게, 경혈단절된 경단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알려줘서 그분들에게 힘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포항에 있는 여성인력센터와 함께 손을 잡고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이제 그 경력만 들으면 이제 그 작가님의 삶을 이제 추측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네.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네네네. 뭐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아들이 저에게 물어봤었는데, 엄마 알코올 중독자였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TV에서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그냥 막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하고 뭐 삶을 못 살 정도의 그게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 너 게임 중독이었지.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중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실 1부터 100까지 있다 그러면은 저는 100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잤으니까. 그리고 매일 술 생각에 일을 했으니까. 술을 마시기 위해서 오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가 마치기 전까지는 무조건 나는 술에 취해 있어야지만 이게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게, 1년 중에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이렇게 제가 술을 얼만큼 마시는지 달력에다 이렇게 체크를 해봤거든요. 체크하다 달력을 던졌어요. 매일 동그라미네. 그래서 한 거의 1년 중에 하루 이틀 빼고 거의 늘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신 거예요?
병수로 네. 얘기할까요? 시간상으로 얘기드릴까요? 병수로. 병수는 네. 일단은 소주는 기본 한 3, 4병 정도는 기본 마셔. 네. 하루에 3, 4병 정도는 기본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을 조금 깨기 위해서 맥주 정도 한 몇 병 마셨고, 뭐 와인에 뭐 양주에 가리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대로 저는 뭐 아니면 폭탄주에 모든 술은 다 좋아했어요. 단지 막걸리만 좀 안 좋아했을 뿐이에요. 막걸리는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어느 정도 기간을 드신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술을 처음 마시기 네, 시작해서 네. 사실 학생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막 자유롭게 술을 마시지 못하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 제가 지금 48세인데 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네. 술집에 가도 그 검사 안 했어요. 그래요? 신분증 네. 검사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네. 좀 자유롭긴 했지만 그래도 학생의 본분으로서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못했지만 20대가 지나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저에게는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되었잖아요. 네. 뭐 집도 포항이었는데 혼자 살겠다. 뭐 직장도 좋겠다. 항상 술을 마실 수 있는 여력이 많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술을 지금 20살부터 시작해서 네. 그 전에 중학교 때 뭐 학창 시절은 빼고 20살부터 시작해서 45인가 44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30년 가까이를 술을 마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아예 안 드시는 건 아니죠? 아예 입에도 안 돼요. 아예 안 드세요? 네. 안 드세요? 아예 제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 네. 지금 술을 입에도 안 댄 게 한 3년 반째, 4년째 됐는데, 신기한 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책과 명상과 독서,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제 몸에 있는 모든 피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피가 다 바뀌면서 모든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뇌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싹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이전에는 그냥 항상 늘 술을 마셔야 된다는 생각에 살았는데, 이제는 술이라는 단어가 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술 생각을 1도 안 하게 되고 그냥 일이 끝나면 예전엔 술을 마시러 가야지. 근데 이제 일이 끝나면 책을 빨리 읽어야지. 일이 끝나면 운동을 빨리 해야지. 일이 끝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아예 술은 이 뇌 속에서 이 잠재의식에서도 조차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누군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보면은 힘들 텐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셔봤기 때문에 제가 숙취가 좋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마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듦을 참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힘들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마시게 할까 봐. 맨날 참고 그냥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저 왜 무모한 행동을 할까. 술을 마시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무모하게 시간을 낭비를 할까?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술 마셨던 그 동안의 세월은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은 거는 저에게 암을, 암세계와, 그 다음에 뭐 돈도 다 날리고 그것만 남게 됐는데, 3년이라는 세월을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많은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30년과 3년의 세월을 비교했을 때는 30년은 그냥 통으로 다 날려버렸고, 3년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주게 되었어요. 그럼 그 술을 그냥 원래 좋아하셨던 거 아니면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술을 많이 드시게 된 거예요? 저도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굉장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저희 엄마 말로 정말 굉장한 알코올 중독자인데 네. 제가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네. 그 드라마를 처음 봤었는데 거기에서 주인공의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저희 엄마도 이제 술을 마시면은 거의 뭐 이렇게 다 집어던지고 네. 욕을 하고 네.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기본으로 이러고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늘 그 모습을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봐왔어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제가 4살 때 돌아가셨는데 엄마에게 남은 자식은 4남매와 할머니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에 한 3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술, 담배를 배운 거죠. 근데 너무 나쁘게 배우신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항상
나쁜 생각, 힘든 생각이 오니까 항상 원망과 뭐 힘듦 이 모든 것 때문에 항상 술을 마시면은 울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집에 있는 거 막 던지고 항상 그 모습을 지켜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날은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거의 뭐 비몽사몽간에 겨우 모시고 왔는데 그것도 오는 길에 학교를 지나오는 길이었거든요. 저 초등학교를 지나오는 길이었는데 거기서 막 친구들이 옆에 있는데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때 한 그래봤자 3시? 낮에 3시? 네. 엄마는 거의 출근을 새벽 3시, 4시에 출근하시니까 그때부터 이미 막 인사불성이 돼서 소리 지르면은 저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누군가가 저를 알아볼까봐 그게 제일 속상했었는데 그러고 집에 오면은 저희 엄마는 또 그래요. 술 가져와!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소주에다 물을 이렇게 타서 줬거든요. 네. 엄마가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가지고는 저는 소주에다 물 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나중에 알았죠. 네. 그게 거짓말이라는 네. 거를. 그래서 소주를 무조건 글라스에다 한 잔을 드려야 돼요. 그럼 엄마 그걸 먹고 다시 좀 진정이 됐다가 또다시 소리를 지르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술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진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중학교 2학년 때 뭐 친구의 권유도 있었고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술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에 맥주를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중3 때 네. 소주를 마셨고 고1 때 양주를 마셨어요. 굉장히 빨랐죠. 잘 마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마셨던 그 술을 뭐 한 번에 딱 끊은 게 뭐 왜 어떻게 한 번에 끊은 거예요? 한 번에 딱 끊었죠. 한 네. 번에 딱 끊었던 이유는 그 거의 이제 술과의 끝판왕처럼 이제 네. 계속 술로 인해서 힘들었던 게 조금 조금씩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네. 사실 제가 뭐 여잔데도 불구하고 집을 항상 일 끝나면은 보통 새벽 3시, 4시, 5시에 들어갔어요. 집에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뭐 신랑이 전화 오거나 저희 시어머니가 전화 오면 화가 났어요. 아니 여자가 술을 마시는데 무슨 전화를 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늘 살아왔는데 저희 신랑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우리 어머니도 불만이 많았을 것인데 그걸 조금씩 참아주신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서울에 있는 호텔에 있는 차장님이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가게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가 저희 신랑은 술을 진짜 못 마시는데 신랑은 술을 먹이면서 이제 차장님은 가셨는데 그 이후에 네. 무슨 사건이 좀 있었어요. 뭐 제 가방을 못 찾아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 갑자기 이제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게 된 거죠. 거기서 엄청 크게 싸우면서 이제 저는 신랑을 원망하고 신랑은 저를 원망하면서 둘의 오해가 있으면서 1년 동안 대화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언니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무라야 사실은 네 잘못이 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거야. 우리는 네 편을 들겠지만 원래는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술로 인해서 이 모든 거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술을 좀 안 마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네가 술을 계속 마시면 네 엄마처럼, 그러니까 네 엄마가 저희 엄마인 거죠. 네 엄마처럼 나중에 치매에 걸려서 우리를 못 알아볼 수도 있으니 안 마셨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 술을 그러면 딴 사람 앞에서 마시지 말아볼까?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 앞에서 술을 안 마시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술을 남들 앞에서는 안 마시는 모습을 안 보여주겠지만 뒤에서는 몰래 마시겠다. 네 혼자서 마시죠? 네, 네. 왜냐면 술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글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내가 글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친구가 원하든 안 원하든 나는 그 친구를 계속 붙잡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술을 어떻게 했냐면은 술을 사들고 차로 가죠. 그래서 차에서 마시죠. 너무 좋은 생각이죠. 네. 줄어지긴 했겠네요 그래도. 맞아요. 네. 제가 혼자서 술을 마셔보니까 맥주를 차에서 마셔보니까 맥주 한 병만 마셔도 술이 취해요. 오, 네.
굉장히 또 분위기도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차를 파킹해 놓고 네.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노래 소리를 그쵸. 들으면서 살짝 취해 가면서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야외에서 차를 댔을 때는 괜찮은데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대놓으면은 이게 갑자기 찌질해지더라고요. 어두컴컴하고 막 음산한 데서 그냥 차를 대놓고 혼자 거기서 맥주를 마시고 있으면 이게 뭔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할 쯤에 어떤 아저씨랑 지나가서 눈에 탁 마주친 거죠. 네. 맥주를 이렇게 딱 마시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이상한 듯이 쳐다보는데 아 그때 저한테 제가 처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너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해? 너 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싶어 하니? 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why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저에게. 그동안은 생각 없이 늘 그냥 술에 쩌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걸 안 해봤거든요. 그냥 흘러갔어요. 그냥 남들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그냥 저는 흘러가고 있었지 제가 주인공이 되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너 왜 이렇게 술을 원하니? 도대체 뭐를 원하니? 라는 생각을 처음 했을 때 제 머리에서 대답해 준 거는 나 뭔가 이렇게 톡 쏘는 듯한 느낌을 원해. 이 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콜라를 한번 마셔보겠다. 그래서 그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걸 한번 제가 제 몸에 한번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이제 갈 때 당당하게 그때는 이제 맥주를 한 잔 마신 상태에서 취한 상태에서 저녁을 먹었거든요. 다들 모르게 그럼 혼자 취해서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맥주를 콜라를 당당하게 사러 가서 딱 내려놓고 밥을 같이 먹는데 콜라를 마시는데 머릿속에서 이거는 맥주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뇌가 되게 단순하게 좋아 이거는 맥주가 맞네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속이기 시작한 거죠. 뇌를 그러면서 콜라를 계속 마셨는데 어느 순간 콜라를 계속 마시면은 이가 상하고 뼈가 녹는다던데 갑자기 맥주를 그렇게 많이 마실 때는 그런 상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콜라를 마시니까 그런 상상을 하지? 그러면서 우유를 한번 갈아타볼까? 근데 신기한 거는 우유를 마셨는데도 또 그냥 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마침 켈리치 회장님이 항상 챌린지를 되게 많이 할 때였거든요. 100일 챌린지. 그때 바디 프로필 챌린지 한번 해보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회장님이 저를 모르죠. 근데 저는 회장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 저요 이랬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100일 동안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는 식단 조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탄수화물도 먹으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뭐 먹지 말아야 될 게 워낙에 많다 보니 그 기회에 또다시 같이 술을 끊을 수 있게끔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고 지금은 아예 뭐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해버리죠. 아 그럼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왜냐면 술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콜라와 우유로 이제 끊으신 거예요? 네. 콜라와 우유로 완전히 또 끊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남들도 그러거든요. 술을 어떻게 끊었냐고. 그렇죠. 근데 엄청 아파 보면 돼요. 엄청 찌질해 보고 엄청 힘들고 엄청 바닥까지 찍어 보면 왜 술을 끊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담배를 끊었대요. 어떻게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피가 토하면은 담배를 끊는대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극까지 다다르면은 이 끊는 건 할 수 있는데 저의 일상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뭔가를 끊고 싶다 그럼 안 끊어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최악까지 내려가서 내 인생이 완전히 와 이거는 정말 미친 짓이야까지 갔을 때 그게 저한테서 간절함이 올라와서 그 간절함 속에서 끊는 게 쉬워지지 간절함이 없으면은 절대 끊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볼까?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제 29살에 암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영향을 좀 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늘 그래요. 암이 걸렸으면 술을 마시면 안 되지 않나? 네. 아니 의사 선생님이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 제가 술 마시는지 몰랐겠죠. 그쵸. 어. 네. 근데 당연히 이 여자가 뭐 알코올 중독자인지 몰랐으니까 얘기를 안 했을 텐데 항상 얘기했어요. 제가 세 번이나 암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술을 끊으라는 말은 안 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술을 주구장창 마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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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이제 암 덩어리를 키운 것 같아요. 이제 20대에 이제 암에 걸린 건데 딱 진단받고 사실 믿기지가 않잖아요. 아예 젊기도 하고 보통 20대 암에 걸린 건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가 많잖아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처음에? 술을 워낙에 좋아하니까 그 암에 걸리기 진단을 받기 전까지 전날도 술을 엄청 마셨거든요. 그때가 또 여름 휴가철이어가지고는 이제 마지막 날을 더 불태워야 된다 해서 친구들과 같이 이제 밤을 새서 클럽에서 춤을 췄어요. 밤을 새서. 그러고는 이제 클럽이 문을 닫았길래 그때가 지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이제 나가서 해장 좀 하자 이러고 나왔는데 갑자기 눈이 너무 부셔서 아 이렇게 눈이 부시지 그러니까 그때가 8시인가 됐더라고요. 아침. 분명히 저희는 그 전날 갔는데 그러고 나오는데 이제 거기가 어디였냐면 청담동 쪽이었는데 사람들이 막 출근을 하면서 저희가 막 비틀비틀 거리고 올라오니까 이상한 여자로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조금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밤새 춤을 췄기 때문에 사실 무릎이 아팠어요. 우리 때 테크노라는 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릎이 아팠는데 그러고 이제 출근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근데 출근했는데 앉았다 일어났다는데 다리가 살짝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어제 춤을 너무 많이 췄구나. 그리고 한 겨울에는 항상 보드 시즌 때는 제가 보드를 항상 타러 다녔거든. 보드를 타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니 무릎이 아프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가 아 좀 아프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파스를 사려고 갔는데 병원에서 혹시 모르니 엑스레이를 찍어봐라.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다가 MRI를 찍어야 된다 했다가 MRI 찍는데 갑자기 조영제를 투여해야 된다 했다가 도대체 이게 뭐지 했는데 그러더니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랑 저랑 좀 아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막 전화를 여기저기 하더니 담배를 피우면서 저 예전에 사실 담배 막 이렇게 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담배를 피우면서 어제 막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선생님 뭐예요? 그때는 또 술 약속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후에 그래서 선생님 저 술 마시러 가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빨리 좀 해봐요. 뭐예요? 이랬더니 선생님 막 화를 내면서 너 암 걸렸어! 막 이랬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 암 걸렸어! 정신 차려! 너 3개월 있다가 죽을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훨씬 내려앉았는데 솔직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암? 무슨 암? 암인데 3개월? 이게 무슨 말이야? 저 사람 지금 장난치나? 근데 너무 무서운 걸 떠나서 믿기질 않았어요. 인정하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29밖에 안 되고 난 너무 어린 나이고 너무 젊은 나이고 너무 꽃다운 나이인데 갑자기 이 선생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때는 너무 멍해서 어떤 느낌보다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뭐가 잘못됐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산병원에 이제 예약을 해주고 빨리 CD를 들고 빨리 이종석 교수님을 찾아가 너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이분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멍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산병원이요라고 얘기하고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지금 현재 남자친구 첼랑이 전화와서 자기야 뭐래 뭐 염증이 있대?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나 암이래. 그러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거의 이거는 거의 뭐 드라마에서나 아니면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인 것 같은 느낌. 이 거짓말 아닌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이제 제 병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골육종이라는 병명과 거대세포종 두 가지가 의심스러웠는데 골육종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골육종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골육종은 만약에 걸려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3개월 있다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절단을 하게 되면은 고관절까지 다 잘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다리를 자른다고? 아니 내가 죽는다고?
사실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쵸. 일이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팔이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도 네. 소름이 끼치는데 다리가 하나 없다는 거? 그때는 너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죠. 29년 동안 저는 막 술에 취해서 살았었고 그냥 행복만 추구하다가 갑자기 이 암이라는 게 딱 닥치니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힘든지 뭔지 그냥 당장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뭐 돈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부터 강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럼 이제 아산병원에 딱 진단을 받아보니까 딱 나온 게 뭐였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일단 의사 선생님이 CD로 봤을 때는 이게 골육종인지 거대세포종인지 알 수가 없으니 당장 내일 수술해서 그 진단 여기 암세포 있잖아요 그걸 꺼내서 얘를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일주일 뒤에 그 결과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병원 집에 가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거를 저희 챙겨와라 해서 집에 가서 뭐 옷도 챙기고 뭐도 하는데 솔직히 너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챙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샴푸 린스 뭐 이게 옷까지 좀 챙기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병원에 들어갔더니 바로 이제 통깁스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절대 다리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깁스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바로 되게 위급 상황이어서 바로 수술했거든요. 수술해서 이제 조직을 꺼내서 일주일 뒤에 다리를 자르거나 네. 일주일 뒤에 수술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너무 겁이 안 났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느 정도로 겁이 없었는지 그때 생각해보면은 통깁스를 한 상태에서 그 병원에다가 아산병원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 병원에다 얘기를 하고 제가 잠깐 외출을 좀 하겠다 해서 네. 택시를 타고 네. 어딜 갔냐면은 네. 여기 이렇게 목발을 지고 네. 마사지실을 갔어요. 네. 마사지를 네. 받으러 네. 왜냐면 네. 제가 마사지를 늘 받았는데 지금 병원에 들어가면 마사지를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사지실에서 뭐예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저 좀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 못 올 것 같아서 마사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네. 마사지실을 갔어요. 진짜 실제로 잠실에 있는 곳에. 그래서 마사지를 받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다시 강남역으로 가서 제가 그때 이교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못 올 것 같으니 지금 검사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그 이후로 7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크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리는 자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근데 사실 결과 나오기 전날 밤은 솔직히 무서웠어요. 좀 떨렸어요. 조금 떨리고 눈물도 좀 나고 했는데 네.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딱 오셔서 네. 첫 마디가 아유 나쁜 짓은 안 하고 살았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하지만 지금 너무 사이즈도 크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수술 이제 이틀 있다 날짜 들어갈게.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뼈를 깎는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수술하고 이제 재발을 두 번해서 세 번의 암을 보신 건가요? 세 번 똑같은 걸로 세 번 재발한 거죠. 그럼 원래 그거는 뭐 재발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면은 좀 이례적인 거예요? 거대세포종이라는 게 굉장히 희귀병이에요. 굉장히 희귀병이고 전 세계에서도 몇몇 안 되는 그런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병인데 얘가 재발률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예전에 저보다 위에 걸렸었던 분들은 네. 우리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29세에 걸렸는데 지금 48세니까 이미 2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지만 그 네. 먼저 이렇게 걸리신 분들이 자꾸만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얘를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원래는 그 저희 뼈를 이식을 하거든요. 네. 제 몸에 있는 뼈를 거기다 이식을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골반뼈를 이렇게
떼서 그 밑에 저기 뼈 한 데다 이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식을 하다 보니 뼈는 이게 조각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남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 남는 공간에서 다시 암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이 완전히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조그만한 씨라도 있으면 얘들이 또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자라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폐로 전이를 해버려요. 바로. 이게 뼈는 뭐 림프절인지 뭔가가 없어서 뭐 림프가 때문에 이게 빨리 전이가 된대요. 네. 그게 바로 폐로 쇽 하고 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발견해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아산병원에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의료용 시멘트를 발견을 하게 돼서 의료용 시멘트로 거기다 꽉 채워놓는 거죠. 꽉! 네. 꽉! 꽉 채워놓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두 번, 세 번 재발한 거죠. 꽉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암세포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만약에 제가 일상생활과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재발 안 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잘 예쁘게 만들어놨으니. 근데 또 술을 처음 마셨고 죄송해요. 술을 마시고 네. 또 술을 마시고 이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걔네들은 또 술이 들어오니까 몸에서 좋아서 또 암세포가 다시 또 일어나고 이래서 계속 암이 재발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암 수술을 받으시고도 술을 드신 거예요? 그쵸. 그럼 그때는 좀 내가 그래도 큰 수술 겪으면은 이제 먹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지 않나요? 그게 7개월 동안 병원 네. 생활을 했잖아요. 네. 7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술이라는 생각은 상상을 못했죠.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사느냐 죽느냐 걸을 수 네. 있냐 못 걷냐 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휠체어를 계속 타고 다니면서 제가 2층에 있는 병원에 있었는데 1층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나도 저렇게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네. 저 사람들은 저게 행복을 알까? 근데 그때 제가 감사함을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감사한 걸 그때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까라는 생각만 해봤지 지금 내가 지금 감사한 걸 전혀 못 느끼고 네. 그냥 계속 원망과 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좀 치유가 되고 하면서 걷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다리는 고쳐놨고 네. 그러고 난 이제 걸을 수도 있고 그 감사함을 또 모르고 다시 또 술을 마시고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그래도 나름 많이 마시지는 않았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5년 있으면 완치 판정을 받는다는 그 생각에 네. 굉장히 열심히 그래도 그때 당시 나름 운동이라는 건 했었어요. 저도 헬스장을 좀 회사 자체 내 헬스장이 네. 있었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러닝머신도 하고 열심히 몸을 만들어서 5년이라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그럼 지금은 이제 다 완치가 되신 거예요? 그때 5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서 됐겠다 이제 끝났겠다 했는데 5년을 앞둔 1개월을 냅두고 네. 다시 두 번째 재발을 한 거죠. 두 번째 재발을 하고 다시 또 수술 들어갔죠. 그때는 저는 더 최악이었어요. 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암은 저한테는 더 큰 시련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술 속에 그냥 푹 담겨져 있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술 속에 그냥 계속 담겨져서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세상과 담을 쌓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늘에 대고 원망을 했죠. 막 욕을 하고 엄마가 예전에 술이 취했을 때 소리 지르고 욕했던 그 모든 걸 제가 똑같이 하고 있어서 울고 불고 근데 그걸 저한테 원망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 대고 원망을 했었어요. 그게 제가 잘못된 행동이었던 거죠. 제가 잘못했는데 네. 자꾸 하늘에 대고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결국 다 제가 잘못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렇게 또 수술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3년 있다 또 재발을 했고 재발을 3년에 재발했을 때는 이제는 수술을 하면은 못 걸을 수 있다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이제는 수술을 안 할게요 라고 됐어요. 네. 왜냐면은 한 세 번 정도 재발하면 이제 좀 덜 아프거든요. 여기 계속 때리잖아요. 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맞으면 좀 덜 아프거든요. 이제 좀 이골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좀 수술은 두고 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17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19년, 한 20년 정도 된 거죠. 근데 암과는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완치 판정 일단 받았어요.
20대 시작해서 40대가 네. 됐고 의사 선생님은 40대 시작해서 60대 돼서 저희가 헤어졌죠. 그 이제 책에서 이제 그 마음이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가 생긴다. 이거는 이제 좀 뭐 술과 암에 좀 네. 관련이 있는 거죠? 네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요. 제가 처음에 부동산 공부를 하러 딱 갔는데 부동산 네. 공부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은 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이제 받아 적었거든요. 네. 마인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그분이 도대체 마인드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인드에 관련된 책을 이제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마인드 속에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독서와 명상과 운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지 이 마인드가 엄청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 마인드가 정리가 딱 돼야지만 네. 저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독서만 계속한다? 독서만 하는데 실천을 안 한다? 그러면 별로 꽝인데 독서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은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럼 몸이 건강해지면은 마음의 그릇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명상을 한다? 그럼 명상을 하면서 제가 알아차림을 생기고 제가 깨달음이 생긴 이후로 계속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과 얼마 전에 얘기했을 때 네. 30년 동안 엄마가 술을 마셨는데 남는 게 뭔지 알아 아들? 그러니까 뭐야 엄마? 그러니까 30년 동안 술을 마셔보니 엄마가 지금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나 술 잘 마셔. 나 밤을 새서 술을 마셔도 안 쓰러져. 나 그리고 소주를 한 3병에서 5병을 마셔도 괜찮아. 그 대신 돈은 다 잃고 몸은 다 잃었어. 30년 동안 느낀 게 이건데 3년 동안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면서 느낀 거는 엄청난 많은 지혜가 생기고 엄청난 많은 깨달음을 얻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과 3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 3년이 된 거죠. 그래서 30년이라는 세월은 솔직히 전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30년, 40년의 세월을 미리 끌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3년은 저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어요. 단단하게 저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가 변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우리가 마인드를 얘기할 때 뭐 좋고 나쁨으로 구분하기 좀 그렇지만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마인드, 나쁜 마인드, 네.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좋은 마인드, 나쁜 마인드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거기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부정적인 생각만 끌고 올 수 있는 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끌고 올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일명 공부하다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만약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아침에 뭐 물을 쏟았어. 그러면은 보통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랬을 거야. 아 오늘 또 안 좋은 일이 올려나 보다. 이게 뭐야?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안 좋은 일이 계속 끌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디 가다 또 삐었어. 아 아침에 물을 쏟더니 또 이런 일이 생기네.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각하거든요. 그럼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저에게 끌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마인드가 완전히 변화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을 만약에 쏟았어. 그러면 네. 와 감사합니다. 물을 요거밖에 안 쏟았네. 더 큰 일이 생길 뻔했는데 요거만 쏟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나가다 다리를 똑같이 삐었어. 어머 감사합니다. 다리가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부러질 뻔했는데 요 정도 삐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겼어. 아 감사합니다. 아침에 요것만 저에게 감사함을 주더니 오늘 더 큰 감사함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만 사라지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 좋은 일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책을 쓰고 번아웃이 한번 왔었거든요. 네. 책을 쓰면서 계속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4월 말쯤에 굉장히 번아웃이 왔어요. 책까지 쓰고 뭘 했는데도 변화는 없었고 너무 힘든 일만 자꾸 와서 그날 제가
명상을 많이 하다 보니 시각화를 굉장히 잘 하거든요. 네. 제가 어느 날 그날 아침에 굉장히 힘든데 저희 딸을 껴안고 우는 거를 상상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똑같이 딸을 껴안고 엄청나게 많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저희 딸이 8살이거든요. 엄마, 뭐가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야? 엄마, 나에게 얘기를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뭐라 했냐면, 엄마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 나쁜 생각이 올라와서 엄마를 자꾸 지배하고 힘들어져. 그래서 엄마가 이걸 끊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딸이 갑자기 저희한테 A4용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엄마를 힘들게 하는 생각을 여기다 다 적어줘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딸에게 했던 행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부정적인 생각을 막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딸이 뭐냐면은 사진을 딱 찍더니 까맣게 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이게 다 사라졌어 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쓰레기통을 들고 오더니 엄마 이거를 갈기갈기 찢어줘.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 그럼 엄마의 생각이 사라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딸한테. 그래서 감사하게 막 찢었어요. 찢고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딸을 껴안고 마지막 울면서 수연아 너무 고마워.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수연아 고마워. 엄마가 오늘 태어난 날이었는데 엄마가 생일을 내일로 다시 할게. 오늘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5월 1일부터 엄마 새로 태어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만 가질게. 엄마를 도와줘서 고마워. 이거 딱 껴안고 그다음 그날 자면서 그다음부터 완전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꿨거든요. 그때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좋은 일만 계속 왔어요. 나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 하나로 이 모든 에너지들이 끌어당기는지 다시 한번 제가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나쁜 생각을 하면 계속 나쁜 일들이 계속 끌려왔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났고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생겨요. 근데 이걸 완전히 제가 차단하고 딱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끊는 것도 사실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남들이 해줄 수는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끌고 와서 자르는 것도 본인이 할 수 있고 끌고 오는 것도 본인이 할 수 있는데 그걸 완전 차단하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니까 좋은 일이 계속 끌려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와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또 오지?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오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메이징할 정도로 계속 좋은 일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막 와 이렇게 많은 걸 저에게 주시나요? 네. 감사해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이제 책에서도 사실 뭐 마인드를 바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마인드 못 바꾸잖아요. 네. 뭐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봤을 때 그 따님의 그 이제 메시지 행동이 좀 아니죠. 그거는 사실 저 제일 결정적이에요. 제 인생이 제일 많이 변했던 건 저희 신랑과의 싸움이에요. 아, 그 술 먹고 싸운 거?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술을 끊고 할 일이 없어서 있다 보니 책이 눈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시키는 대로 명상을 해라 해서 명상을 했고 운동을 하라 해서 운동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 밑받침이 깔려 있으면서 한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한 번씩 번아웃이 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항상 승승장구할 수는 없거든요. 중간에 다운도 됐다가 업도 됐다 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깊었으면 이제는 조금 이렇게 얕아지는 거죠. 얕아지면서 이제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다르면 이렇게 급성장한다는 게 제가 느껴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어느 정도 또 번아웃이어서 이렇게 폭이 낮아졌다면 이제는 여기서 이제 더 낮아지겠죠. 폭이 서서히 낮아지겠죠. 예전에는 기복이 완전 심했으면 그래서 마음의 그릇이 예전에는 저는 요만한 밥그릇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탁 치면 찰랑찰랑찰랑 물이 넘쳐서 막 흥분하고 끌어올랐는데 지금은 누군가가 저에게 뭐라 해도 돌멩이를 호수에 던지면은 이렇게 물이 번지잖아요. 약간 그런 마인드가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마인드가 바뀌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점, 선, 면이란 게 있듯이 우리가 하나의 점들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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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의 점, 명상의 점, 참을 수 있는 점, 무슨 점, 무슨 점, 무슨 점 하나씩 끊어놔야지 이게 나중에 선이 되고 그 선이 되어서 면이 돼서 저의 이렇게 그릇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든지 해라.
네. 실행하라. 쓰러져도 실행하라. 뭐든지 해봐라.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성공의 법칙 8가지 제안을 주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작가님의 경험상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는 아까 제가 이제 MBC 작가님이랑 잠깐 그 얘기도 하고 왔는데, 네. 첫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정확한 목표. 네.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은 이 목표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 인생에서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길로 갈 때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가잖아요. 네. 근데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길을 알려주거든요. 만약에 잘못 들어서도 유턴하세요. 다른 길로 빠져도 절로 가세요. 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한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다른 길로 가더라도 우리가 세워놨던 목표가 있으면 아 내가 저기 목표였지. 그럼 다시 돌아오는 유턴으로. 그럼 그 목표로 갈 수 있는 길은 정확한 목표.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은 왜 사는지, 왜 뭐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고 하루살이 인생처럼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엄마 왜 공부를 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목표가 있으면 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네가 당장 뭐를 해야 되는지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네가 앞으로 뭐를 하고 싶은지 정확한 목표를 정해. 그럼 그 목표가 너의 인생을 끌어줄 거야. 그래서 목표를 가장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목표를 설정했을 때 주어를 꼭 말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나는, 네. 나는 아니면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도대체 누가? 분명히 나는, 나는 부자가 되겠다 라고 선언을 또 하는 거죠. 그게 목표인 거죠. 나는, 반드시 나는. 그리고 긍정형으로 반드시 적어야 돼요. 부정형은 1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긍정형.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돼요. 부정형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왕따라는 게 부정적인 역할을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주에서는 너희 아이가 왕따를 원하는구나 해서 왕따를 주는 거죠, 선물. 왜냐면 이분이 왕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완전히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긍정형으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긍정의 단어와 부정의 단어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긍정의 말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목표를 적었을 때 무조건 손으로 적어야 돼요. 손으로 적어서 온 데다 다 붙여놔야 돼요. 온 데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는 막 처음에 붙여놨을 때 사실 조금 쑥스러웠어요. 민망했어요. 네, 왜냐면 아시잖아요. 네. 온 집에 다 붙여놓으면은 가족들이 그렇죠. 뭐야 뭐 말도 안 되는 걸 막 적어놔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요. 적자 생존이거든요. 적으면 산다. 적잖아요. 이루어져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지금 벽에 붙여져 있는데 저희 집에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저는 50살에 책을 써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언제 적었냐? 2년 전에, 3년 전에 적었는데 저 지금 48살인데 벌써 이루었어요. 적어 놓으니까 계속 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다 보니까 저에게 작가님들도 오고 저를 인도하는 사람들도 오고 이래서 제가 책이 이미 2년 전에 만들어졌듯이 반드시 손으로 적어서 모든 데 다 붙여놔요. 전 차에도 붙여져 있어요. 네.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데도 앞에 붙어 있고 화장하는 데 앞에도 붙어 있고 온 데다 다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신념을 머릿속에 박아야 되는 거죠. 저 목표는 나의 인생에서 내비게이션이야. 내가 저 목표대로 가야 돼 라고 해서 꼭 종이에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완료형으로 반드시 이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완료형으로 적어야 돼요.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완료형으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완료형으로 나는 이루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꼭 된 것처럼 뇌를 거짓으로 만드는 거죠. 이 뇌가 아 내가 되었구나. 아 얘는 이렇게 이루었구나 라는 상상을 하게 만들고 이 잠재의식이 밤새 잠을 자면서 얘가 이렇게 되었다는데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지? 라고 계속 잠재의식이 생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명확하게
데드라인을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럼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다리면 돼요. 근데 기다리는데 입만 딱 벌리고 저게 사과가 떨어지겠지, 감이 떨어지겠지, 안 떨어져요. 네. 움직여야 돼요. 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계속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그 복리의 힘으로 엄청나게 많은 거를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제가 해봤는데 반드시 되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이제 뭐 특히 적어놓는 같은 경우에 이제 적었는데 이걸 못 이뤘을 때 두려움과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그거 진짜 심해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무슨 허언증이야? 뭐 말도 안 되는 망상이야? 너 왜 그래? 라고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누구의 말은 듣지 마세요. 나만 믿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만 믿고 내가 저걸 반드시 이루겠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한번 해볼게. 너희들이 내가 되나 안 되나 한번 두고 봐. 약간 이런 도끼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었잖아요. 적은 거 하나라도 이루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특히나 제가 제일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디 프로필을 제가 완성했을 때. 제가 운동을 끼적끼적 하고 있으니까 식구들이 지나가면서 팔짱 끼고, 아유 저거 언제까지 운동하겠어, 아유 저거 뭐 하겠어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신랑이 갑자기 뭐 운동기구를 사주고 이렇게 주위에서 갑자기 협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 몸이 좀 변하네, 저 신기하네, 신기하는데, 나중에 바디 프로필을 빡 하고 찍으니까 다들 인정, 박수. 그러면서 제 자존감이 뭐 하늘로 찌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놓은 걸 하나씩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힘든 것부터 적지 마시고요.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거, 간단한 거라도 적어 놓으세요. 그럼 거기서 성공을 맛보면은 그 다음 것도 점프업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것도 또 점프업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목표를 계속 만드세요. 작은 목표를 만들어서 그게 작심삼일이 되어서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다시 목표를 만들어서 계속 한번 이루어 보세요. 작은 거를 계속 성공하면 나중에 큰 걸 이룰 수 있어요. 갑자기 큰 거는 못 이뤄요. 무조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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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 하루에 1%만 성장하면 나중에 엄청난 성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요만큼만 성장해야지, 요만큼만 성장해야지, 그럼 나중에 복리가 엄청나게 크게 저에게 결과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 따위는 버리세요. 그냥 일단 적으세요. 적어서 붙이세요. 적어서 붙이고 그거를 나중에 지갑에도 넣고 다니세요. 지갑에 넣고 다니고 수시로 보세요. 수시로 보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보고 밤에 자기 전에도 보고, 밤에 자기 전에 그걸 봐야지 이 잠재의식이, 그게 아 내가 이거를 이루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잠재의식은 공부를 해요. 잠재의식은 365일 동안 자질 않아요. 계속 생각을 해줘요. 그 잠재의식이 움직이게 계속 신념으로 박아야 돼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남들 신경은 쓰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남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이제 아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거잖아요. 네. 그걸 보는 가족들의 뭔가 반응이나 변화가 궁금하거든요. 그게 또 신기하게 갑자기 변하지 않잖아요. 살살 스며들잖아요. 그쵸, 그쵸, 스펀지에 물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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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젖어들듯이 살살살 스며드니까 그게 변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은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거 그런 거 아시죠? 이 친구가 살이 쪘어. 갑자기 오랜만에 보니까 너 살 쪘어. 근데 가족들은 몰라. 매 조금씩 변하니까. 그치.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얘가 술을 끊었네. 얘가 생각해보니까 얘가 또 책을 썼네. 이게 나오는 거지. 계속 있으면 몰라요. 근데 이게 조금씩 변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 집이, 제가 아이들이랑 있어도 그냥 각자 따로, 쟤는 핸드폰하고 쟤는 책, 쟤는 뭐 놀고 나는 술 마시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다 같이 모여서 책을 보고, 다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이게 변했다는 게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엄마가 변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변해요. 본인도 안 변해도 어떻게 남이 변해. 절대 변하게 하지 마세요. 무조건 본인, 엄마. 엄마가 변하면 아이들이 변하고 남편이 변해요. 이거는 100% 제가 해봤어요. 제가 변하니까 아이들도 변해.
제가 책을 읽으니까 아이가 책을 읽어. 제가 핸드폰만 보고 놀면 아이도 핸드폰만 보게 돼 있어. 근데 제가 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 옆에 들고 와서 책을 읽어. 제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애들이 옆에 와서 요가 매트를 깔아서 같이 운동을 해. 그럼 신랑도 어느 순간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더 잘하게 돼 있고 안 읽던 책도 한 번씩 이렇게 끼적끼적하게 돼 있고 좋은 내용을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엄마가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절대 누군가를 변화시키지 마세요. 안 변해.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나만 변하면 돼요. 나만 변하면 돼. 나만 변하면 주위 환경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요식 사업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삼성동에 이제 아이 호텔에서 네네. 15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 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좋은 호텔에서 네.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장에 다니면서 그만두고 어떻게 이런 요식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그만두고 싶지 않았죠. 네. 네. 좋은 호텔에서 네. 인정받고 있는데 굳이 왜 제가 그만둬야 되나 했는데 그 신랑이 제 동생이 포항에서 장사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었는데 네. 제 동생이 장사를 오래 하고 있는 걸 보니 그냥 어린 마음에 동생이 돈도 좀 벌고 하니까 장사만 하면 돈 다 벌 수 있나 보다는 생각도 들어서 동생이랑 꽁냥꽁냥 몇 번 얘기를 하더니 네. 동생의 말이 그때 당시에 김밥천국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네, 네. 김밥천국이 김밥이 1,000원일 때였어요. 내 동생이 처음이었구나. 네, 네. 동생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네. 형 김밥천국 서울에 김밥 얼마예요? 그러니까 1,000원. 그럼 포항은 얼마일까요? 1,000원. 봐봐요. 여기도 1,000원, 여기도 1,000원이죠. 그럼 장사는 포항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 포항은 월세도 싸고 보증금도 싸고 다 싼데 네. 굳이 왜 서울에서 장사를 해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엄청나게 많은데 장사를 무조건 해야 돼요. 이 말에 저희 신랑이 장사하고 싶어 라고 시작해서 갑자기 이제 포항으로 부랴부랴 내려갔죠. 내려가서 동생이랑 이렇게 막 자리 알아보고 네. 이런 사이에 저는 호텔에 계속 다녔는데 동생이 이제 저를 부르더니 누나, 형 혼자서는 못해. 누나가 있어야 돼. 혼자서 장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하다 고민을 하다가 호텔에서 다행히 명퇴 신청을 하길래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네. 너무 준비가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명퇴 자금을 받고 포항으로 네. 같이 내려가서 저희 아들은 서울에 그냥 두고 신랑이랑 둘이 내려가서 장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네. 3만 원을 팔았죠. 3만 원을. 3만 원? 하루에 3만 원? 준비가 안 됐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될 줄 알았죠. 처음 하신 게 김밥은 아니었잖아요. 김밥 아니었어요. 파스타집을 했어요. 파스타 세 그릇을 파신 건가요? 그랬나 보죠. 네. 세 그릇, 3만 원. 그러니까 하루 종일 3만 원. 그것도 그냥 지나가다가 네. 갈 데가 없으면 어쩌다 들어왔던지 아니면 전단지 하나 들고 왔던지 3만 원. 그래도 뭐 요식업에 완전 관련이 없었던 거 아니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파스타를 딱 창업하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였어요, 결국? 식당을 차리면 손님이 들어오고 손님이 들어오면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엄청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마인드라는 게 그냥 기본으로 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독서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명상을 해야지만 그 마인드가 생기듯이 장사도 준비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준비 과정이 뭐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많은 게 이루어져야지 장사라는 게 생기는데 네. 그냥 호텔에서 한 15년 장사 호텔에서 15년 음식 좀 만들어 봤으니까 되겠지 하고 무작정 덤벼들었다가 모든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게 됐어요. 절대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무턱대고 시작한 거죠. 네. 무턱대고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이걸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장사를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한 거죠. 장사를 하면서 다 뒤집었고 장사를 하면서 살짝 문도 닫았다가 네. 장사를 하면서 다시 또 레시피를 변경했다가 계속 쉬지 않고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3만 원을 팔다가 이제 100만 원을 또 파셨더라고요. 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3만 원을 팔고 계속 있는데 네. 어떤 분이 우연찮게 포항에 왔다가 저희 가게를 들었는데
음식은 굉장히 맛있는데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파워블로거였던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제가 그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저는 서울에 5성급 호텔에서 15년 근무를 했고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못 살리지? 라고 얘기해서 그분이 이제 그 키워드를 잡고 이제 경주 포항 맛집 블로그에다가 쫙 사진을 엄청 멋있게 해가지고는 저희 가게에 홍보를 쫙 해서 올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댓글 답글까지 다 달아줘서 거의 1000개라는 그 댓글이 생겼거든요. 그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엄청난 거였죠.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저희에게 뭐 보상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말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난 귀인이었던 거죠. 그분이 나타나서 그거 올라간 이후에 3만원 팔던 가게가 진짜 그 사이에 물론 시간이 조금 있었겠죠. 갑자기 그날 70만원인가 80만원을 팔았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80만원, 70만원 팔았을 때는 가게가 그냥 거의 뒤집어졌었어요. 뒤집어졌었어요. 그렇게 해서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날 딱 계산했는데 100만원을 딱 판 거예요. 와, 100만원을 팔 수가 있구나. 정말 100만원을 어떻게 팔 수가 있지? 100만원을 팔면은 한 달에 3000만원인데 나 이제 금방 부자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막 엄청 행복했던 기억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뭐 알려줬고 100만원도 팔았으면은 그냥 인간의 그냥 생각이 아 나는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잘 팔겠구나 라고 기대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랬나요? 그랬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가 테이블이 불과 그때 8개 정도 있었는데 100만원을 팔았거든요. 그래도 엄청 많은 회전이 있었던 건데 100만원을 팔기 시작하면서 자꾸 인지도가 생기면서 웨이팅을 1시간씩 하게 되었어요. 가게 웨이팅 1시간 기본. 그래서 사람들이 겨울에도 추워서 기다리고 여름에도 추워서 기다리고 하다 보니 안 되겠다. 가게 하나를 더 내야 되겠다 해서 앞에 바로 앞에 다행히 빈 가게가 있었는데 급하게 가게를 인수해서 가게 하나를 더 오픈했어요. 그래서 100만원 팔던 가게가 한 달 만에 그것도 불과 28일 만에 한 달 8000만원을 팔았어요. 와, 100만원이 아니죠 이거는? 100만원이 아니죠? 테이블이 양쪽에 해봤자 겨우 한 18개 정도 됐나? 근데 8000만원을 판 거는 굉장했었죠. 엄청 승승장구했었죠. 그러면서 또 제가 2층에다 홈차이나까지 차렸죠. 이제 그때는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홈차이나까지 차렸죠. 그래서 그 해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가게 테이블 몇 개 안 됐는데 그 800인가 1000만원을 하루에 찍은 적 있어요. 하루에. 그럼 그렇게 대박집이 됐는데 문을 왜 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너무 그 야망이 심했다 해야 되나? 그냥 제가 그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홈차이나를 엄청 돈을 많이 들였어요. 차이나집을 2층에 차린다는 게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것도 시골에서 차이나집 2층에서 근데 폴딩동으로 문을 완전 활짝 다 열게 하고 카페처럼 만들었어요. 차이나집을 겨우 차장면 5,000원짜리를 팔면서 엄청 돈을 많이 투자하고 엄청 예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또 차이나집의 또 특성을 그때는 몰랐어요. 예쁘게만 차려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음식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또 못했어. 음식을 빨리 나오는 방법을 몰랐어. 그래서 짜장면은 하나 나갔는데 짬뽕이 오래 걸려. 그럼 짜장면 다 먹은 사람이 짬뽕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야. 회전율이 안 되는 거야. 회전율이. 그래봤자 이 두 사람이 겨우 먹고 나갔는데 10,000원밖에 안 돼.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근데 까르보나라 파스타나 팔면은 10,000원인데 이 짜장면은 웍으로 돌리면서 엄청 고생을 해도 10,000원이야. 근데 나는 이게 투자가 이미 1억을 발라놨어. 근데 두 사람이 와도 10,000원이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맛있긴 한데 자꾸 느려. 빨리 안 와. 짜장면집은 빨리 나가고 빨리 먹고 빨리 가야 돼. 근데 서민적인 음식인데 제가 이 서민적인 음식을 너무 고급스럽게 콜라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았어 컨셉이. 그래서 이런 와중에 점점 매출은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갑자기
한 두 명이 그만뒀어요. 차이나집도 네.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네. 그러면서 갑자기 급해서 차이나집이 있는 직원들이 1층으로 내려가서 파스타집에서 일을 하면서 차이나집이 잠시 문을 닫겠습니다 했는데 영원히 문을 닫았죠. 아. 잠시 닫아야 네. 되는데 영원히 문을 닫고 갑자기 주위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싸고 많이 주고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막 들어오면서 네. 가게가 세 개가 뭐 하루에 1,000만 원 팔던 그 가게가 하나씩 문을 닫고 하나씩 문을 닫고 이제 하나만 남게 되었던 거죠. 점점 이게 무너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최고를 한번 찍으면 내려오게 네. 돼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 거는 굉장한 그 노력도 있어야 되고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최고를 찍은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다시 한번 뚜루루루루 가라앉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파스타집으로 대박을 냈으면은 파스타집을 하나 더 해야지 생각하지 않나요? 왜 중국집을? 그죠. 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홍석천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태원에 가서 홍석천도 만나봤거든요. 네네. 이태원에 그때 당시 홍석천이가 홍석천님이 이태원을 거의 장악을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 7개 정도 가게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7군데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좋은 점, 단점, 뭐 장점 이런 거를 막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홍석천님을 한번 뵀었어요. 뵙고 이런저런 제가 계획을 얘기를 했거든요. 나도 당신처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파스타 가게 그 거리를 무라 스트리트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아~ 간판을 딱 해가지고는 무라 스트리트를 해가지고는 여기에 뭐를 만드냐면은 홈차이나, 네. 홈파스타, 홈스시, 홈분식, 뭐 홈에서 쫙 깔려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 이제 계획을 잡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루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루고 있는데 이제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 거죠. 너무 야망이 약간 이 백종원 거리처럼 그쵸? 약간 그런 거를 아, 근데 놀랍던 게 좀 파스타집에서 초밥을 파신다고. 네. 저는 이제 이런 집을 한 번도 보지 못해가지고. 아마 왜, 대한민국에서 최초일 네. 거예요. 왜 초밥을 팔아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왜 초밥을 팔아야 되겠다 했냐면은 제가 우리나라 여성 최초 초밥 요리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초밥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초밥을 살리지를 못해서 그때 당시 또 매출도 잘 안 나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초밥을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초밥을 계속 연구를 하게 됐죠. 근데 파스타집에서 초밥인데 뭐 생선 초밥 이런 거 넣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니까 고기 초밥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네. 호텔에 있을 때 한참 우리 고기로 초밥을 막 내고 있었고 그리고 육회 초밥을 제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처음으로 발명을 했거든요. 육회 초밥을 만들어서 냈을 때 호텔에서도 너무 맛있다. 네. 너무 잘했다 해서 네. 육회초밥도 판매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호텔 가게에서도 육회초밥이랑 그 다음에 그 고기초밥 한우로 된 체크 고기초밥을 내야 되겠다 해서 그걸 같이 콜라보로 냈더니 여기서 갑자기 빵 터지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 가게 오면 초밥집도 아닌데 초밥 두 개요 라고 얘기를 해요. 파스타집에 와서 네, 네. 배달도 초밥 두 개 이렇게 네, 네. 초밥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초밥하고 파스타 같이 먹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세트를 냈는데 네. 파스타 하나에 네. 초밥 하나에 치킨 데리야끼 샐러드 이렇게 세 개를 딱 시키잖아요. 그럼 세트로 가격을 되게 저렴하게 주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이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 옛날에 차이나집에서 뭐 팔았는지 아세요? 뭐요? 피자 팔았어요. 저는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콜라보를 좀 하고 싶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단일 상품이 제일 잘 된다고 얘기. 예를 들어서 해장국은 해장국만 팔아야 네. 되잖아요. 어디 가면 어디만 팔아야 되는데 저는 그걸 약간 틀을 깨고 싶은 거예요. 고정적인 틀을 좀 깨고 싶었고 그 대신 전문성으로 들어가야지 어설프게 팩에서 뜨던 이런 거 말고 전문적인 거. 왜냐면 저는 초밥 우리나라 최초 초밥 요리사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초밥을 잘한다는 마인드가 있었고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초밥을 너도 반드시 먹힐 거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짬뽕집에서 네. 초밥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초밥을 고기 초밥은 기본적으로 어딜 가나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초라는 거. 네. 그럼 이제 장사로 진짜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어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마라도 본 거잖아요. 네. 마라도 뭘, 먹어봤어요. 많이 마라 먹어봤어요. 뭘 느끼셨어요? 많이 그 과정을 느꼈죠. 겪으시면서. 네.
제가 엄청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9년 만에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2호점, 3호점, 4호점 다 성공시켰어요. 다 성공시켰어요. 성공을 시키면서 4호점에서 다시 또 완전히 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부산까지 무리하게 진출을 했어요. 무작정난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산에 갔을 때 어떤 야망이 있었냐면 부산에 내 4개 찍고 오겠다. 부산에서 네. 내 4개 이미 찍어놨어. 어디 하나, 서면 하나, 어디 하나, 어디 하나. 엄청난 야망으로 그냥 무작정 간 거죠. 근데 이제 막상 가니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죠. 약간 불나방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네. 해운대의 마린시티는 너무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웠어요. 그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이 저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 그건 아니라는 거를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조사도 중요하고 상권 분석도 중요한데 그 모든 건 필요 없었어요. 그 반짝반짝함. 나는 그때 불나방이었어요. 그 불을 찾아가서 나는 죽기 위해서 쫓아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완전히 말아먹었죠. 근데 한 달에 월세가 600만 원이었어요. 그 600만 원을 내면서 유지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포항에서 돈을 벌어서 거기서 갖다 내고 그쵸. 포항에서 돈을 벌어서 거기 갖다 내고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서 이게 망한 게 마음의 실현이 굉장히 컸는데 또 굉장히 큰 거는 은행의 부채가 또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그 엄청난 큰 아픔이 있었는데 다시 또 밀키트라는 걸 또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약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성격이거든요. 밀키트라는 걸 다시 하게 되었고 밀키트를 하면서 또 책을 다시 쓰게 되었고 다시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제가 신기했던 건 부산에 있으면서 완전히 망했을 때 600만 원짜리 월세에서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망한 거를 책에다 쓸 거야. 막연하게 언제 책을 쓸지도 몰랐는데 막연하게 나는 이 모든 얘기를 책에다 쓸 거야. 이 망한 이유도 책에 쓰기 위한 소재거리야. 그래서 이 책을 나중에 엄청나게 내가 예쁘게 아 내가 진짜 모든 걸 리얼하게 이 자세하게 쓸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때 망하면서도 그 행복을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 뻔하다도 살아났고 네. 또 진짜 잘 되다가 망했잖아요. 네. 삶에 대한 생각이 좀 독특하실 것 같아요. 삶이란 게 결국 뭔가요? 그럼? 삶이란? 뭘 추구하세요? 삶이란? 네. 제가 많이 무너져보고 일어나보고 무너져보고 일어나면서 느낀 건데 삶은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살고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살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예전에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고 제가 주인공의 역할을 해야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반짝반짝 빛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무너져 보기도 하고 일어서 보기도 하고 무너져 보기도 하고 일어서 보기도 하면서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구나. 네. 내가 나를 끌고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많은 상상을 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상상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면 이 상상이 나중에 현실로 다가온다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느끼면서 정말 이 상상의 힘이 엄청나온 거구나. 그리고 내가 실패 속에서 엄청난 배움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실행하고 무조건 넘어져 보고 무조건 실패를 해봐야지 다시 치어오르는 것 같아요. 공은 바닥에 떨어지면 다시 튕겨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그래 지하도 있더라. 네. 1층에 단지 알았더니 네. 지하도 있더라. 지하 있어요. 지하까지 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하를 맛본 사람들은 이 지하를 얼만큼 이게 깊은지를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또 두렵지가 않아.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내려가는 게 두렵거든요.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 올라갈 것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시작하면은 오늘 시작하면은 늦지 않았어. 오늘 시작하면은 무조건 1층까지는 올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삶은 무조건 도전. 실패 속에서도 무조건 도전을 하면은 내 인생에 빛이 보인다. 터널의 끝은 무조건 있다. 저 끝에 빛이 보이는 곳으로 계속 향해서 달려가면 무조건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내가 우리에게 자유와 성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 이제 뭐 내 삶이 생각한 대로 된다고 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아 그럼 뭐 작가님 뭐 실패도 하셨는데 실패도 작가님이 뭐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오, 아,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네.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 네. 훅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네. 그쵸.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패를 생각을 하진 않았죠. 근데 주위의 환경들로 인해서 제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생각만 고르다 보면은 내가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부산에 있을 때 완전히 엄청나게 망했어. 근데 제 생각은 끝까지 실패가 아니라 저는 이 실패 속에서도 나중에 성공을 찾았잖아요. 난 책을 쓸 거야. 이 실패 속에서도 난 책을 써낼 거야. 근데 이 실패가 나에게 분명히 나에게 인생에서 하나의 스토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지. 물론 실패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실패는 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원했나요? 근데 전 세계가 코로나가 왔잖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무너지지 말아야지. 무너지지 말아. 그 무너지는 어떤 폭풍과 태풍이 오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좋은 생각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마인드가 엄청 강해야 돼요. 그럼 우리 코로나도 다 극복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그 좋은 생각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는 와요. 근데 실패가 온다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실패 속에서 엄청나게 더 단단해져요. 우리가 막 여기 상처가 났잖아요. 네. 그럼 상처가 나면 피가 안 나. 근데 거기에 딱지가 생겨요. 그럼 얼마나 단단해지는데요. 안 아파요, 딱지가 생기면은. 그만큼 우리는 실패하면 다시 올라오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 책이든 뭐 영상이든 이제 좀 힘든 분들이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지금 힘든 시기를 좀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지고 자꾸 경기는 나빠지고 소상공인들도 진짜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사실 저희 소상공인들 그 코로나 대출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지금 상환할 때 됐어요. 네. 진짜 힘들어요. 사실 장사가 예전만큼 확 회복이 되지도 않았었고 지금 대출금은 계속 갚아야 되고 상환한 거에 그동안은 그 대출 이자만 내렸는데 이제는 대출 원금까지 같이 내다 보니 지금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 받아놓은 코로나 대출이나 이런 거 물론 상환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저는 생각하는 게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으면 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끝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든 거 알아요. 근데 매일 조금씩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누구를 탓을 하고 나는 못해 하고 그러면 계속 꼬르르르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지하가 아니라 그냥 바닥까 그냥 끝까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살아나려면은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지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빚에 허덕이고 있어. 빚을 그만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분명히 해결점은 있어요. 무조건 다 나쁘진 않아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어요. 전 잘 나가보기도 하고 완전히 나락까지도 떨어봤는데 무조건 해결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본인이 찾아야 돼요. 어느 누가 찾아줄 수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종이에다가 문제점을 다 적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거를 다 한번 해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 그리고 그걸 계속 본인한테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답이 본인이 딱 하고 답을 내줘요. 그러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 힘든 시국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매출 1억 CEO라고 이제 책에서 이제 처음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이건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이제 그 무라파스타? 네. 그건가요? 그 매출인가요? 아니죠. 그 과거에 레스토랑 했던? 과거가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죠. 네. 네. 그 당시 매출이라는 거죠? 지금 아니요, 지금도 뭐 네. 지금은 살짝 좀 내려갔죠. 내려갔죠. 왜냐면은 이제 시국이 좀 그랬고 1억은 뭐 충분히 뭐 몇 번이나 찍어봤고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가게가 많다 보니 뭐 오프라인 가게 그 다음에 밀키트 이런 것까지 다 했을 때 월매출 1억이 나오는 거고요.
뭐 더 나올 때도 있었고 지금은 사실 조금 좀 저조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좀 떨어지면서 이번에 또 아,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많이 무너져 봤기 때문에 왜 실패한지를 알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에 다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메뉴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또 이제 마케팅이라는 방법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밀키트를 하면서 온라인을 하면서 아, 이 마케팅이 또 뭔지를 좀 알게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마케팅 같은 거 필요 없어. 무조건 네. 맛있으면 돼. 근데 네. 아, 이제는 마케팅도 중요하고 맛도 중요하고 다 한꺼번에 손이 맞아야지 이게 빵 하고 터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제가 그동안 많이 배워왔던 것 같아요. 몸으로 다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네.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맛하고 그 다음 친절 이 모든 거 그 다음 인테리어 모든 걸 가지고 한 번 더 매출을 터뜨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렇게 해서 월 매출 1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밀키트 그 무라 파스타 네네네. 그럼 이제 왜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에서 완전히 망한 다음에 포항에 돌아와서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았어요.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봤어요. 저한테 원망했어요. 무라야, 네가 이번에 큰 실수를 했구나. 네가 이번에 큰 실수를 했고 네가 잘못을 했구나.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다 너의 잘못이야. 하는 순간 마음이 좀 편안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조금 늦었죠. 밀키트를 하기에는 좀 늦었는데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밀키트가 인기가 많았는데 맞아요. 좀 늦긴 늦었는데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은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밀키트를 만들 것이다. 상상을 하고 있다가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 밀키트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밀키트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써서 박물안대 무라파스타 이름을 가지고 이 밀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진짜 편한 밀키트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것도 상상에서 나온 거예요. 상상에서 이 모든 건 상상이에요. 이 핸드폰이 나온 것도 상상이고 이 모든 건 상상의 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밀키트는 다 주문을 해서 다 먹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점 장점 다 보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5분 만에 최고의 음식을 들여서 사람들이 편하게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무라파스타 밀키트를 만들어냈죠. 작가님이 물 알아서 그걸 이제 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게 지방에 시골에 있으면은 마이무라 무라, 마이무나 마이무라일 때서 그 무라 파스타 그것도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 3만 원 팔던 식당에서 지금 월 매출 1억까지 가시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마인드다. 네, 마인드. 그 마인드를 만든 거는 책, 명상, 운동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 지금이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난 늦었어. 난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지금 할 수가 없어. 난 경력이 없잖아. 난 아프잖아. 보통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난 할 수 있어. 나는 나이가 지금 아직 젊잖아. 난 여자잖아. 난 아이잖아. 난 할 수 있잖아. 생각만 살짝만 바꾸면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안 되는 것부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다고 하고 게임에도 공략집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략집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24시간이라고 봤을 때 50살이 돼봤자 12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50살? 12살? 50살이 되는데 12시. 아, 12시면 너무 아직 이르잖아. 이제 해가 뭐 반도 안 떴는데 너무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 분명 20대부터 5, 60대까지 엄청나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뭐든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이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책을 봤는데 김승호 회장님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너는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나이야.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간 저 내일 되면 또 한 살 먹었고 내일 되면 또 하루 지났고 또 과거가 돼버려. 오늘 지금 현세가 지금 right now 이 시점이 가장 아름답고 젊고 멋진 나이예요. 지금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날이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50이든 60이든 70이든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언니가 있는데, 가부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올해 68세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언니한테 뭐라 했냐면, 언니, 바디 프로필 찍어. 라고 얘기했어요. 70살 되기 전에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멋진 70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언니 늦지 않아서 너무 행복해서 요즘 삶이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50대 늦었다고 생각하죠? 절대 안 늦었어요. 30대 안 늦었어요. 전혀 늦지 않아요. 늦은 나이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이가 지금 현재, right now. 그러니까 무조건 실행하세요. 실행하다 보면은 무조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조건 해야 돼요. 넘어져도 할 수 있고, 지쳐도 할 수 있어. 이 원동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공부가 필요한 게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들어도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시작하세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월 매출 1억 CEO의 저자 박물아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